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1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 두 마리, 1번 새벽 안개와 9번 레이디 태풍, 그 한가운데 5번 문학 센트럴까지 세 마리가 빠르게 초반 선두부터 3위까지 자리 잡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에이펙스가 바깥쪽에 있는 9번 레이디 태풍과 함께 3위로 올라섰고 1번 새벽 안개는 4위로 처졌습니다. 선두 5번 문학 센트럴, 그 뒤를 2위까지 10번 에이펙스, 안쪽 9번 레이디 태풍까지 세 마리가 한 대 뭉쳐서 3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뒤를 1번 새벽 안개가 3마신 뒤쪽에서 4위로, 5, 6위에는 4번 피지블레이드와 안쪽 2번 해피플레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권 세 마리가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 5번 문학 센트럴이 안쪽에서 바깥쪽 주말이 머리차로 9번 레이디 태풍과 10번 에이펙스까지 세 마리가 이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5번 문학 센트럴과 바깥쪽 1마신 뒤쪽에서 이 3위는 9번 레이디 태풍과 10번 에이펙스입니다. 안쪽 5번 문학 센트럴과의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2위인 9번 레이디 태풍이 안쪽에 있는 5번 문학 센트럴과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10번 에이펙스는 뒤처지기 시작했고 두 마리 안쪽에 있는 두 마리 선두 접전 속에 9번 레이디 태풍이 조금씩 앞서 나오면서 1마신 차까지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9번 레이디 태풍 외곽에서는 4번 피지블레이드가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9번 레이디 태풍 선두의 바깥쪽 9번의 레이디 태풍, 그 뒤를 따랐던 말 4번 피지블레이드와 안쪽에 2번 해피플레이까지.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2경주 시작했습니다. 가장 외곽의 11번 빛나는 금성이 출발이 가장 늦었고 안쪽에 1번 불패블레이드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외곽에서 9번 KN 골든킹과 10번 라운 에어포스 두 마리가 2, 3위로 올라섰고 4위는 3번 탐나 최강자, 그 뒤 중위권에서는 2번 카리즈마와 6번 천지스카이, 8번 스마티 파이터까지 이렇게 7마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2마신 차 앞서 있는 선두마는 1번 불패블레이드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 1번 불패블레이드, 그 뒤를 따르는 2마리의 말 9번 KN 골든킹과 3번 탐나 최강자가 2, 3위로, 2마신 뒤쪽 6번 천지스카이가 그 뒤에 있는 말들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는 선두마 3마리입니다. 1번 불패블레이드, 그리고 9번 KN 골든킹, 그 뒤를 3번 탐나 최강자까지 2마리 안쪽에 있는 2마리로 선두 추려졌습니다. 1번 불패블레이드와 바깥쪽에 있는 9번 KN 골든킹, 여기에 6번 천지스카이와 3번 탐나 최강자까지 안쪽에 1번 불패블레이드 이번 경주 데뷔전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지, 1번 불패블레이드와 바깥쪽 9번 KN 골든킹, 안쪽에서 우세를 지키고 있는 1번 불패블레이드입니다. 바깥쪽 2위는 9번 KN 골든, 이제 남은 거리는 50m입니다. 안쪽 여유가 있습니다. 1번 불패블레이드 선두 지켰고 9번 KN 골든킹 그리고 6번 천지스카이가 3위였습니다. 1번, 9번, 6번 순으로. 1300m 국산 6등급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송아 마치걸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 선행을 노립니다. 5번 송아 마치걸과 정정희 기수, 바깥쪽 4번 특급대로와 이동진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7번 한강지존과 유승환 기수가 바깥쪽 3위권, 안쪽에 2번 허밍버드가 6번 투아레그 9과 함께 치고 나옵니다. 5번 송아 마치걸이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4번 특급대로가 반마신 차 좁혀 나오고 6번 투아레그 9이 바깥쪽에서 3위권 격차를 좁혀 되고 있습니다. 5번 송아마치걸 안쪽에서 목차를 앞서있고 4번 특급대로와 6번 투아레그 9까지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뒷선에 7번 한강지존과 안쪽에 2번 허밍버드가 4, 5위권, 외곽에 8번 투게더웨이와 안쪽에는 1번 에이스퀸까지 모습 보이면서 5번 송아마치걸과 4번 특급대로 2마리가 팽팽한 채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5번 송아마치걸과 정정희 기수가 안쪽에서 근소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특급대로가 추격하고 안쪽에는 2번 허밍버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 한강지존까지 5번 송아마치걸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4번 특급대로와 7번 한강지존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안쪽에서 버텨내는 5번 송아마치걸입니다. 그러나 4번 특급대로가 5번 송아마치걸을 서서히 넘어서면서 바깥쪽 7번 한강지존까지 바깥쪽 두 마리의 말들이 걸음이 좋습니다. 7번 한강지존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7번 한강지존, 유승환 기수와 함께 4번, 5번. 1700m 국산 6등급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그린불패의 출발이 조금 더뎠고 3번 카미노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먼저 1마신 차 앞서 나가는 3번 카미노와 격차를 좁혀내는 6번 골든펄입니다. 3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한평파이터와 7번 클레어파워가 3, 4위권, 2번 테스조이가 안쪽 자리 5위로, 1번 티즈헌터와 5번 우뚝이 그 뒷선 하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최하위로는 8번 그린불패가 달리는 가운데 2마신 차 따라나 있는 3번 카미노와 조
조상범 기수가 단독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2마신 넘게 따라다 있는 3번 카미노와 뒷선의 6번 골든펄과 4번 한평파이터가 바깥쪽에서 2위권까지 올라섭니다. 3번, 4번, 6번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해 있고 7번 클레어파워가 3마신 뒤에서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5위 이하의 말들 4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2번 테스조이와 1번 티즈헌터, 뒷선에는 8번 그린불패와 5번 우뚝입니다. 3번 카미노가 단독 선두 이끌면서 이제 뒷직 선두로 종반에 다가섭니다. 2마신차 앞서 있는 3번 카미노와 바깥쪽 4번 한평파이터가 먼저 3코너 진입합니다. 2마신차 단독 선두 지켜내는 3번 카미노와 4번 한평파이터, 뒷선의 6번 골든펄을 바깥쪽 넘어서는 7번 클레어파워입니다. 6번, 7번 두 마리가 어깨를 팽팽히 하고 있고 1번 티즈헌터와 2번 테스조이, 최하위권에는 5번 우뚝과 8번 그린불패 등입니다. 3번 카미노가 단독 선두 계속해서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번 카미노와 조상범 기수가 안쪽 자리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카미노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인지, 4번 한평파이터와 1번 티즈헌터 두 마리가 치고 나오고 7번 클레어파워도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5번 우뚝도 뒷선에서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1번 티즈헌터가 3번 카미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1마신 차까지 좁혀진 두 마리 거리차, 3번 1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 티즈헌터의 역전입니다. 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번 3번 7번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입니다. 바깥쪽에 7번 오키드밸리 출발이 다소 더딘 사이, 안쪽에서 3번 골든럭키 움직임 좋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스트렝스와 5번 에이스 플랜 등이 가세하고 4번 누비고와 1번 최강미래까지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6번 스트렝스가 가장 앞서 나옵니다. 조재로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스트렝스 안쪽을 먼저 차지하면서 선두, 그 바깥쪽으로 4번 누비고와 5번 에이스 플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번, 4번, 5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1번 최강미래 자리하면서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6번 스트렝스, 바깥쪽에서 5번 에이스 플랜과 4번 누비고가 2, 3위 접전, 그 뒤를 1번 최강미래와 7번 오키드밸리, 8번 리버태양이 따르면서 이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6번 스트렝스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변함없이 4번 누비고와 5번 에이스 플랜 따르고 그 뒤를 7번 오키드밸리와 1번 최강미래 그리고 8번 리버태양 등이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스트렝스입니다.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는 6번 스트렝스와 조재로 기수 2위권 가위 거리차 3마신, 4마신 이상 벌려놨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2번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6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7번 오키드밸리와 8번 리버태양도 2위 싸움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6번 스트렝스, 6번 스트렝스와의 거리차를 좁히는 바깥쪽 2번 카우보이 탱고, 남은 거리 80, 선두는 6번 스트렝스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카우보이 탱고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2번, 6번 순으로 순위 바꿨습니다. 선두 2번입니다.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7번 오키드밸리 따랐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3번 플라잉 풀문과 6번 테스고 대보 두 마리, 그리고 안쪽에서 2위 자리로 빠르게 올라서는 1번 그레이트 썬더입니다. 결국 선두 자리까지 초반 앞서 나가는 1번 그레이트 썬더 반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2위는 3번 플라잉 풀문, 그 뒤를 쫓는 3위부터 5위까지 6번 테스고 대보와 7번 야무지왕초, 그리고 안쪽 5번 알찬누리까지 이렇게 5마리가 앞선 채로 선두그룹 뒤쪽에 젖어있는 3마리입니다. 2번 블랙마스크, 최하위권의 8번 나이나이까지 선두 1번 그레이트 썬더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안쪽 반마신 차로 앞서 있는 1번 그레이트 썬더, 그리고 그 뒤쪽에서 외곽으로 3번 플라잉 풀문과 7번 야무지왕초가 2, 3위로, 그 뒤 바짝 뒤쫓는 4위는 6번 테스고 대보까지 4마리가 한 대 뭉친 채로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1번 그레이트 썬더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촘촘하게 2위부터 4위까지 외곽으로 크게 도는 6번 테스고 대보까지 안쪽 3번 플라잉 풀문 2위, 7번 남진 양초, 그리고 6번 테스고 대보까지 4마리가 이제 직선주로 싸움입니다. 안쪽에서 2마신차 앞서 있는 1번 그레이트 썬더 2위 자리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서는 6번 테스고 대보, 안쪽에서는 5번 알찬누리까지 1번 그레이트 썬더와 6번 테스고 대보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1번 그레이트 썬더 선두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6번 테스고 대보와 안쪽 1번 그레이트 썬더 두 마리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안쪽 2번 그레이트 썬더, 바깥쪽 6번 테스고 대보, 안쪽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선두를 넘보는, 그러나 1번 그레이트 썬더 안쪽에서 선두를 지킨 듯 보입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광양으뜸 선행을 노리고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 3번 터프가이와 6번 메이블레이드, 5번 매직러시 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인 1번
광양 으뜸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터프가이와 5번 매직러시, 6번 메이블레이드, 그리고 외곽에서는 8번 초인강자와 9번 원더케이까지 선입권이 두텁게 형성됩니다. 곡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광양 으뜸, 변함없이 바깥쪽 3번 터프가이가 2위로 3, 4위권, 6번 메이블레이드와 9번 원더케이 안쪽에 4번 세네윈까지 3, 4위권 치열합니다. 선두는 1번 광양 으뜸이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3번 터프가이가 변함없이 2위로 추격하면서 4코너를 돌고 있고, 그 뒤를 4번 세네윈과 9번 원더케이가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펼쳐 나갑니다. 선두는 안쪽에 1번 광양으뜸,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3번 터프가이 만만치 않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 반마신 이내의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1번 광양으뜸과 김태희 기수입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터프가이가 따르고 4번 세네윈도 그 뒤를 추격합니다. 남은 거리 180. 선두는 1번 광양으뜸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벌립니다. 3번 터프가이가 2위 자리를 지켜가고 3위권 치열합니다. 선두는 1번 광양으뜸 여유 있습니다. 1번 광양으뜸이 가장 앞서 있고 2위권 치열한 가운데 11번이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번 광양으뜸, 그 뒤로 2번 아로마, 11번 글로벌 강타 등이 뭉치면서 혼전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 1800m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월드레이서가 출발이 뒤처졌습니다. 6번 패스트트랙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6번 패스트트랙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가고, 바깥쪽에서 좁혀나오는 두 마리의 말들 10번 티즈에너지와 11번 위너영입니다. 6번 패스트트랙과 10번 티즈에너지, 11번 위너영까지 각각 1마신의 거리차 벌려내면서 1, 2, 3위로 따르고, 안쪽에 2번 바이킹하트와 8번 이글포인트가 4, 5위권, 12번 글로벌 럭키와 1번 킹덤 스톰이 7, 8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6번 패스트 트랙과 뒷선에 따라붙는 10번 티즈 에너지가 격차를 벌려내면서 뒷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6번 패스트 트랙과 김철호 기수가 1마신차 달아나 있습니다. 안쪽 선행에 나서 있는 6번 패스트 트랙 1과 2분의 1마신차 달아나고, 10번 티즈 에너지와 빅터르 기수가 2위로, 8번 이글 포인트가 안쪽에 11번 위너영을 넘어서면서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 11번 위너영은 안쪽 자리 3, 4위권 유지하는 모습. 2번 바이킹 하트가 단독 5위로 따라가고, 12번 글로벌 럭키와 1번 킹덤 스톰이 6, 7위권, 9번 로열 함성이 8위로, 4번 월드레이서와 3번 로열 테리가 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6번 패스트 트랙이 먼저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1마신차 앞서 있는 6번 패스트 트랙, 바깥쪽 10번 티즈 에너지 1마신의 거리차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8번 이글 포인트가 있다 10번 티즈 에너지와의 격차를 바깥쪽에서 좁혀 나오면서 2위권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11번 위너영은 여전히 4위 자리 안쪽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6번 패스트트랙이 가장 먼저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가장 안쪽을 뚫어내는 11번 위너영과 바깥쪽에는 10번 티즈에너지, 8번 이글포인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6번 패스트트랙과의 격차를 좁히는 11번 위너영이 안쪽에서 도약하고, 6번 패스트트랙은 버텨봅니다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 11번 위너영이냐 바깥쪽 6번 패스트트랙이냐, 두 마리의 격차 좁혀집니다. 6번 11번 두 마리 여전히 앞서 있고, 11번 위너영이 안쪽에서 추격합니다만 6번 패스트트랙이 버팁니다. 6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8번 이글 포인트까지.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컴플리트 타임과 4번 천마비 이상, 그리고 바깥쪽에서 6번 풀부스터 등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2번 컴플리트 타임이 가장 앞선 채로 1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천마비 이상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안쪽에서 5번 스프링 꿈 그 뒤를 9번 글로벌 영웅 따르면서 2번 4번 5번 9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그 뒤를 10번 영광의 미소와 6번 풀부스터, 인기마인 1번 원평 코드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컴플리트 타임, 이역기수와 함께하는 2번 컴플리트 타임이 가장 앞선 채로 2코너를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진입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천마비상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 5번 스프링 꿈 3위로, 그 뒤를 바깥쪽에서 9번 글로벌 영웅 추격하면서 2번 4번 5번 9번 순이고, 인기마인 1번 원평 코드는 5위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여전히 2번 컴플리트 타임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변함없습니다. 4번 천마비상이 2위로, 그 뒤를 5번 스프링 꿈, 9번 글로벌 영웅, 인기마 1번 원평 코드, 그리고 10번 영광의 미소가 추격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2번 컴플리트 타임, 하지만 반마신 차로 4번 천마비상이 바짝 좁혀오고 있고, 5번 스프링 꿈과 9번
글로벌 영웅 1번 원평 코드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원평 코드입니다.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컴플리트 타임, 이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컴플리트 타임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4번 천마비상, 2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9번 5번 1번 12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에서 2번 컴플리트 타임을 바깥쪽에서 4번 천마비상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1번 원평 코드,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9번 글로벌 영웅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는 4번 천마비상, 앞서 있던 2번 컴플리트 타임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4번 천마비상, 이때 외곽에서는 3번 정문에이스가 치고 나옵니다. 선두는 4번 천마비상, 바깥쪽 3번 정문에이스가 2위로 4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9번 글로벌 영웅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와일드리 로맨틱, 안쪽에서 2번 라온자이언트, 인기 1위마인 2번 라온자이언트가 여유있게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러블리케이가 그 뒤를 따릅니다. 2번 7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 1번 정문볼트 추격하는 가운데 가장 외곽에서는 9번 장산몬스터까지 선입권 형성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라온자이언트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러블리케이가 2위로 따르고 그 뒤 안쪽에서는 3번 별나라 신사, 바깥쪽에서는 9번 장산몬스터가 3, 4위권, 4번 와일드리 로맨틱과 1번 정문볼트가 중위권에 자리합니다. 2코너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2번 라온자이언트, 인기 1위마인 2번 라온자이언트가 앞서 있고 7번 러블리케이가 2위로 그 뒤를 3번 별나라 신사 추격합니다. 2번 7번 3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9번 장산몬스터, 4번 와일드리 로맨틱, 1번 정문볼트가 추격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라온자이언트 가장 앞서 있고 7번 러블리케이가 바깥쪽 2위로, 안쪽에서 3번 별나라 신사, 그 뒤 4번 와일드리 로맨틱과 9번 장산몬스터, 1번 정문볼트가 따르고 8번 서울탱크가 최하위권입니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라온자이언트, 변함없이 바깥쪽 7번 러블리케이가 2위로 두 마리의 거리차는 1마신 정도, 그 뒤를 3번 별나라 신사와 4번 와일드리 로맨틱, 9번 장산몬스터가 3, 4위권에서 접전, 1번, 5번, 6번, 8번 순으로 중하위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라온자이언트가 유지하면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러블리케이 그 뒤를 따르면서 2번, 7번, 3번, 4번, 9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라온자이언트 여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2마신, 3마신 이상 벌려나갑니다. 2번 라온자이언트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9번 장산몬스터와 5번 볼트맨이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7번 러블리케이와 1번 정문볼트 등입니다. 선두는 2번 라온자이언트, 이때 바깥쪽에서 5번 볼트맨이 2번 라온자이언트와의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70, 바깥쪽 5번 볼트맨 안쪽에 2번 라온자이언트를 넘어섭니다. 5번 볼트맨입니다. 5번 볼트맨 가장 앞서고 그 뒤로 2번 라온자이언트, 9번 장산몬스터였습니다. 또 제주 1경주 80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웅진퍼스트, 1번 도시역을 바깥쪽으로 3번 명의로 8번 무림영웅이 선두싸움을 펼쳐나갑니다. 1번 도시역을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뒤쪽에서 3번 명의로운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영웅번신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2번 웅진퍼스트와 8번 무림영웅이 3, 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도시역을 잡고 있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무림영웅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는 3번 명의로운과 2위 싸움,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도시역은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8번 무림영웅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3번 명의로운 그 뒤쪽에서 5번 포이지교, 7번 백록여정이 3, 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도시역을 앞서면서 계속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5개월 만에 경주에 출전한 1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역시 흑마 8번 무림영웅 따라붙으면서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1번과 8번 바깥쪽 8번 무림영웅의 결승선 바람 역시 높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1번, 7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000m 토요 제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소록이, 3번 녹색 거포가 주반 앞서고 있고 외곽쪽으로 7번 선봉장사, 8번 황금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8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소로기가 3위로, 외곽쪽으로는 10번 로미오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선봉장사가 잡으면서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2번 소로기, 8번 황금노, 10번 로미오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3번 주교, 후미 쪽에서 6번 4번 1번 따라붙습니다. 선두 7번 선봉장사가 중반까지 앞서면서 3코너 들어섰습니다. 바깥쪽 8번 황금노 따라붙으면서 7번 선봉장사와 8번 황금노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경주 중반 선두권 이끌고 있고 2번 소록이, 10번 로미오는 3, 4, 2, 4, 그 뒤쪽에서 3번 5번은 5, 6위권을 유지하고 뒤쪽 6번 4번 1번 따라붙으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갑니다.
7번 선봉장사와 8번 황금너 여전히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한 가운데 안쪽으로 2번 소로기가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매력투운과 6번 참나리 치고 나오고 있고 10번 로미오드가 세기 시작합니다. 7번 8번 싸움에 바깥쪽 치열한 5번 매력투운의 역주가 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5번 매력투운과 안쪽 8번 황금너 두 마리 싸움 그 뒤쪽에서는 10번 로미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매력투운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로미오가 2위까지 안쪽 8번 황금노가 2위 싸움 외곽쪽으로 6번 참나리 6번 참나리의 역주도 돋보기 시작합니다. 5번과 6번 싸움입니다. 5번 6번 10번 앞서면서 결승 도갑니다. 경주를 10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에서 1번 누마루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서면서 바깥쪽 7번 태양신과 함께 1번 7번 7번 1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7번 태양신공이 앞서 나왔고 안쪽 1번 누마루가 차분하게 2위권, 3위는 안쪽 4번 드림명성과 바깥쪽 6번 백록군주 두 마리 말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외곽으로 10번 공개자랑 안쪽 9번 성진보가 함께 중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선두 7번 태양신공 이마신차 먼저 앞섭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누마루가 격차를 서서히 좁혀나가고 있고 외곽으로 6번 백록군주가 차분하게 3위권, 안쪽 4번 드림명성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3코너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7번 태양신공과 바깥쪽 1번 누마루의 거리차는 반마신차. 3마신대에서 3위권의 6번 백록군주, 안쪽 다 차분한 전개로 4번 드림명성과 중위권 안쪽 3번 전설신화, 그 뒤편 2번 날려버려 걸려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7번 태양신공과 바깥쪽 1번 누마루 외곽에서 6번 백록군주까지 다시 한번 2위권에 팽팽하게 3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선두를 옆으로 바깥쪽 1번 누마루와 안쪽 4번 드림명성 이북경중 3세마들의 승부입니다. 안쪽 4번 드림명성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외곽쪽 2번 날려버려 3세마 2마리가 좋은 걸음을 앞섭니다. 4번 드림명성을 옆에는 바깥쪽 전원중세 2번 날려보라가 역전승, 바깥쪽 2번 날려보라가 2마신 3마신차 다시 한번 거리세를 크게 벌립니다. 단독 선두 구축에 2번 날려보라가 선두에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의 1110m 토요병마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안쪽에서 1번 탐나후에 바깥쪽에서는 6번 쾌재와 외곽으로 9번 세찬이 빠른 출발로 1번, 6번, 9번, 7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두 1번 탐나후에와 그 뒷선 2번 몬딱이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2위권에 바깥쪽 6번 쾌재가 차분한 전개 속에서 선입권의 모습 보입니다. 1번, 2번 두 마리만을 앞세우고 바깥쪽 6번 김댕스의 쾌재와 안쪽에서는 4번 성읍장군, 그 인코스 3번 흥룡부대가 차분하게 5, 6위권 추격하면서 1번, 2번, 6번, 4번, 3번, 하위권의 8번, 7번, 9번, 5번, 10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벗어나고 있는 안쪽 1번 탐나후에 머리차선 펼치는 바깥쪽 4세마인 2번 몬땅, 2번 경주 관심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3위권 외곽으로 6번 쾌재, 유일한 4세 앞말로 김댕스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인코스 3번 흥룡부대 차분하게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리고 구지선 안쪽 4번 성읍장군과 하위권의 8번 참보배 외곽으로 9번 세찬이 순식간에 올라서면서 중위권에 자리합니다. 1번, 2번, 3번, 6번, 8번, 7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2번 몬땅, 2번 경주 3연승 도전마 안쪽 1번 탐나회와 인코스 3번 흥룡부대가 맞선 가운데 3마리 종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몬땅 4세마 김원건 기세의 좋은 흉 안쪽 3번 흥룡부대가 순식간에 3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시작합니다. 선두 3번 흥룡부대가 1마신차 앞섰고 바깥쪽 2번 몬딱이 2위권 쳐진 가운데 3, 4위권 7번, 1번 두 마리가 맞섭니다. 선두 3번 흥룡부대 선두 구치기 2위는 2번 몬딱 3번, 2번, 7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결이 1000m 토요 제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반 선두 팽팽한 접전입니다. 한쪽으로 1번 일사천리 따라붙고 있고 한복판으로는 4번 햇살언덕, 5번 제주돌공, 바깥쪽으로는 9번 왕실세상이 따라붙고 있고 6번 역발산도 가세합니다. 1번, 4번, 5번, 6번, 9번까지 5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 역발산, 9번 백두챙강, 그리고 안쪽 1번 일사천리, 안쪽에 있는 일사천리와 4번 햇살언덕, 6번 역발산까지 이제 중반 3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3코너를 들어섭니다. 1번 일사천리, 6번 역발산, 그 바로 뒤쪽에서는 4번 햇살언덕이 3위로 안쪽으로는 2번 추적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5번, 7번이 5위권, 3번, 5번, 3번, 10번, 9번, 8번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일사천리와 6번 역발산 계속해서 두 마리 앞서면서 이제 결승을 향한 식선주로 따라 들어가고 2번 추적자와 4번 햇살언덕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4번 4마리 앞서고 있는 가운데 7번 파천왕이 안쪽으로 그 안쪽 3번 천우신조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7번이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1번 일사천리와 바깥쪽에는 6번 역발산 외곽쪽으로 9번
8번 탑9기가 치고 나옵니다. 8번 탑9기 역주가 보이면서 8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안쪽 1번 1472 2로 밀렸고 외곽 쪽으로 9번 왕실세상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 왕실세상 역주가 보이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탑9기 9번 왕실세상 2위로 안쪽 3번 3위까지 8번 9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를 1000m 제주의 육경주 9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조 가장 외곽으로 9번 명성질주 빠른 출발로 이번 경주 역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3번 제주정복이 선입권에 바깥쪽 4번 미래명장과 반마신차 경찰조표현은 외곽쪽 8번 백두산이 근석의 4위권, 안쪽에서 1번 실속환이 중위권에 자리했고 그리편 2번 금누리, 하위권의 6번 원동히트와 최하위에는 10번 달의전사가 따라갑니다. 선두 안쪽에서 9번 명성질주, 바깥쪽 4번 미래명장, 반마신차 격차조표였습니다. 3위권 안쪽 3번 제주정복과 바깥쪽에서는 8번 백두산이 머리채선 펼치고 있고 5위권의 바깥쪽 타조 박상권 제 7번 탐나신비, 안쪽 1번 실속환을 개한제한 채 하위권의 2번 6번 10번 3마리가 뭉칩니다. 선두 안쪽 9번 명성질주, 바깥쪽 4번 미래명장 2마리가 먼저 4코너를 잡아들고 있습니다. 9번, 4번, 3번, 8번, 7번 순으로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4번 미래명장과 안쪽 9번 명성질주 2마리의 계속된 선두권 접전, 인코스에서 3번 제주정복 이복경주 관심마가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8번 백두산까지 팽팽합니다. 5마리 접전 바깥쪽 8번 백두산, 4세마 8번 백두산과 안쪽 7번 탐나신비가 맞선 가운데 차비에는 3번 제주정복이 밀려있고 다시 한번 선두는 8번 백두산 근소하게 2마신차 앞섭니다. 안쪽 7번 탐나신비가 근소하게 1위권, 3위는 바깥쪽 2번 6번 2마리 말 선두 8번 7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의 1200m 제주 7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4번 특등대부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바깥쪽 5번 천산수가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5번 4번 6번 9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4번 특등대부와 바깥쪽 5번 천산수, 외곽으로 9번 돈마시나, 안쪽에서는 6번 한라명성이 차분하게 3, 4위권 포진됐고 인코스 7번 흑호랑이 5위권 유지한 채 중위권의 1번 유수히어로, 하위권의 8번 당대가문과 3번, 2번, 10번 등이 최하위권 형성합니다. 결승선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안쪽 4번 특등대부 15세의 노장입니다. 타조 원유기사 호흡을 맞추는 4번 특등대부와 바깥쪽 5번 천산수 유일한 5세 앞말, 5번 천산수는 55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마필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순으로 3코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특등대부 머리채선 펼치는 바깥쪽 5번 천산수, 그 뒤편 외곽으로 6번 한라명성 차분하게 3위권에 진입했고 안쪽 7번 흑호랑이 4위권, 중위권의 9번 돈마시나, 바깥쪽 8번 당대감은 선두권 4마리와는 격차 4마신차 벌어져 있습니다. 4번, 5번, 7번, 6번, 8번, 9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특등대와 바깥쪽 5번 천산수 55주 만에 출전할 말 최고 레이팅의 두 마리가 맞선 가운데 인코스 7번 흑호랑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3위권의 7번 흑호랑과 외곽으로 2번 삼다보배가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선두를 파는 바깥쪽 2번 삼다보배 좋은 걸음으로 안쪽 5번 천산수와 맞선 가운데 2번, 5번 두 마리 접전 인코스 10번 한백용장과 바깥쪽 1번 유수히어로가 팽팽합니다. 안쪽을 공격 그대로는 10번 한백용장과 그 뒤편 4번 1번 두 마리 말 10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